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 레노마 골프 G투어 맨즈 4차 대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G투어 무대에서 오랜만에 펼쳐지는 뜨거운 우승 경쟁을 김종훈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 시즌 이 개막전 손동준 선수의 우승으로 시작이 됐던 2021 시즌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성훈, 하기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4차 대회가 펼쳐지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지난 7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연기가 됐죠. 결국은 만 6개월 만에 무관중으로 지금 재개가 된 대회입니다. 예, 그만큼 G투어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이 4차 대회가 드디어 펼쳐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G투어 별리 컨트리클럽 코스를 소화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은 가상 코스, 또 그만의 흥미거리, 또 묘미가 있는 코스에서의 우승 경쟁이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 G투어 벨리, 말씀하신 대로 가상 코스이긴 한데요. 코스 난이도가 좀 그린 난이도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 레코드가 지금 60타로 나오고 있는데 손동주 선수가 기록한 또 기록입니다. 페어웨이가 좁고 도글렉도 좁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수에 영향을 받는 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코스인데 다만 전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리고 샷의 정확도만 좀 높다면 이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린은 좀 쉽게 플레이가 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는 좀 나는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공략법을 선수들이 이미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코스인데요. 과연 그 경쟁을 통해 우승을 거머쥐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대회 개요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 레노마 골프 G투어 맨즈 4차 대회 다시 한번 대전 유성구 조이마루에서 약 6개월 만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합산을 통해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G투어 벨리 컨트리 클럽 이 코스를 선수들이 소화하게 됩니다. 네, 1라운드 60명, 2대 60명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020-21 시즌 우승자를 비롯해서 초청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파이널 라운드 가는 거는 40명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컷오프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총 상금은 7천만 원, 우승자에게는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준우승자에게는 1천만 원, 3위에게는 64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포인트 현재까지 순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차 대회까지의 합산 포인트인데요. 이성훈 선수가 2차 대회 우승을 앞세워서 2700포인트로 1위, 손동주, 박범희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 결과 손동주 선수가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랭킹 포인트에서 상대 유리한 고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상금 랭킹 이성훈 선수가 1위, 손동주, 하기원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박범희 선수와 김홍택 선수 등 김민 선수 포함해서 탑10 안에 쟁쟁한 경쟁자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6개월, 거의 반년 만에 펼쳐지게 된 이번 그렇죠. 대회. 코로나19의 여파로 쉽지 않았는데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코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가 지금 호수도 좀 영향을 받고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우도글렉, 좌우도글렉, 도글렉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샷의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이 좀 쉽게 플레이가 돼서 스코어가 좀 납니다. 4차 대회 관전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막전의 우승자 그리고 1라운드를 선두로 마친 손동규 선수 대상 포인트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1차 대회 때 20위 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우승이었고요. 역시 이성훈 선수 지난해에는 이 준우승에 아쉬움만 남겼었는데 2인자의 꼬리표를 뗐던 2차 대회 우승자 이성훈 선수도 우승에 도전하겠고요. 그리고 3차 대회 우승자 하기원 선수는 2연승에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1라운드 때 11언더파, 2라운드 때 7언더파를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이번 대회 나서는 주요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합을 하게 돼서 좀 기분이 좀 새롭고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또 다른 데 뛰느냐고 연습을 잘 못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좀 감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조금 긴장을 좀 더 많이 하고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일단 최대한 저의 공략대로 드라이버 멀리 쳐서 네, 버디 많이 만들고 최대한 많은 버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백 기간에 사실 저 시니어 투어를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시니어 투어하면서 제가 이제 우승도 했고 그 해서 그 여파로 또 해서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참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아마 이거 예선전이 아마 일찍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아마 이 코스를 많이 쳐서 다들 잘 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쳤습니다. 챔피언십 전 마지막 대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금이나 포인트나 뭐 그대로 주는 건 똑같으니까 1등 지금 하고 있지만은 최대한 뭐 무너지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포인트나 상금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김홍택, 손동주, 이성훈 선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4차 대회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 그만큼 기대가 되는 이번 대회인데요. 1라운드 주요 장면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금동호 선수의 파5 1번 홀. 두 번째 샷인데요. 그를 직접 공략을 했죠. 잘 홀이 가고 있고요. 그 앞에 떨어져서 확실하게 붙으면서 이글로 이글 찬스가 됐죠. 네. 만들어냅니다. 투원에 성공을 했고 완벽한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금동호 선수의 출발이었습니다. 파포 5번 홀 김민수 선수의 버디쉬도 좋습니다. 1번, 4번, 5번 홀을 버디가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죠. 세타를 줄이고 있었던 김민수 선수였고요. 이성훈 선수의 파3 11번 홀. 중앙의 피니치인데요.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홀 옆에 붙는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앞쪽의 피니치를 잘 공략했던 이성훈 선수 그리고 버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기원 선수는 어땠을지? 하기원 선수는 드로우 걸었어요. 오른쪽 출발해서 살짝 드로우가 걸리는 샷이었고요. 핀 왼쪽으로 핀 아이에 볼을 잘 갖다 놓으면서 역시 찬스를 만들었죠. 예. 아이언이 일단은 감이 좋기 때문에 버디 기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현진 선수의 16번을 세 번째 샷. 이 홀 전까지 7타를 줄인 우현진 선수였고요. 이 샷을 통해서 8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들어갈 뻔했던 멋진 샷을 우현진 선수가 선사했습니다. 개막전의 우승자 손동유 선수의 12번을 두 번째 샷. 일단 샷의 거리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물론 방향성도 좋았지만 이 샷은 거리감을 맞추기 위한 샷이었고요.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17번 홀. 이 버디 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직선 퍼시였는데 스위스 퍼스 잘 맞으면서 버디를 연결했습니다. 예, 이렇게 1라운드를 11언더파로 마치게 된 손동주 선수 당당히 선두에 올라서면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손동주 선수를 포함해 1라운드까지 성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언더파의 손동주 선수 그 뒤에 한타차 2위 바로 이글로 출발했던 금동호 선수입니다. 네, 금동호 선수도 역시 보기 없이 10타를 줄이면서 손동주 선수와 마찬가지로 좋은 플레이를 만들었죠. 결국 한타차 2위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두 경쟁을 함께 펼쳐가게 된 우현진 선수, 금동호 선수입니다. 드라이버보다 롱아이언, 2번 아이언의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코스가 좀 좁고 드라이버 치기가 좀 그래서 2번 아이언 연습을 좀 많이 했더니 좀 코스에서 오비도 안 나고 페어웨이 적중률도 높고 좀 치기가 편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경쟁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쫓아가는 선수가 무섭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려는 자보다 사실 쫓아가는 자가 좀 더 맹탈을 휘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손정 프로님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저도 열심히 쫓아가서 연장해서 아름다운 승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동우 선수는 벌써부터 연장을 좀 거론을 네. 했는데요. 금동우 선수도 2차 대회 때 공동 7위를 했었죠. 예, 조편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범준, 김연호, 이준희, 김성겸 두 선수가 한 조로 최종 라운드를 소화합니다. 네, 김홍택, 김영찬, 김창룡,
박태석 선수가 같은 조에서 출발했고요. 이성훈, 박범희, 심관우, 신승현 3 선수는 7언더파를 기록한 채 한 조로 플레이합니다. 네, 김민수, 하기원, 박내성, 김민재 2 선수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두주 만나보시죠. 손동주, 금동호, 우현진, 최성민 선수가 한 조로 4차 대회 최종 라운드를 소화합니다.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파3 6번 홀, 하기훈 선수의 티샷. 191m로 플레이되는 6번 홀인데요. 오. 손을 왔습니다만 방향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홀 오른쪽에 피나이에 붙는 아주 멋진 샷이 됐고요. 본인은 샷감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파포 7번 홀, 최성민 선수 벙커에서 세컨샷. 리듬감 있는 샷을 했고요. 잘 올렸습니다. 지난해 저녁 이후에 이제 올 시즌 다시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89m로 플레이되는 9번 홀이죠. 두 번째 샷을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샷인데 이게 깃대를 맞았으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멋진 방향성의 샷이었어요. 예, 김민 선수도 현재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 선수 버디 펏. 떨어집니다. 손동 선수가 올해 경기력이 좋습니다. 1회 1차 우승했고요. 2차 대회 때도 공동 7위 했었고 3차 대회 때도 공동 3위를 했죠.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손동주 선수입니다. 14언더파로 맞이한 파포 10번 홀. 샷도 거리감을 위주로 했던 낮은 탄도의 샷이었는데 네. 거리감을 정확하게 맞춰냈죠. 두 번째 우승을 정전을 하고 있는 송동준 선수. 최종 라운드 좋은 샷감을 보이고 있고요. 추격자로서도 더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다고 밝혔던 금동훈 선수인데요. 버디 팟. 좋아요. 좋아요. 12번 홀을 버디로 장식하면서 14언더파.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택 선수의 버디 팟. 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 때 그 장타자의 이점을 살려서 플레이 좀 재밌게 해보겠다는 김홍택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성향답게 인터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버디 펏 우현진. 이야, 좋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도는 브레이크를 갖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읽어냈네요. 주먹을 불끈 쥐었던 우현진 선수고요. 12번 홀은 어땠을지. 파포 홀의 두 번째 샷. 왼쪽에 있는 핀 위치를 네, 잘 지켜내면서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3m 안쪽에 있는 퍼시니까 충분히 성공률을 높였고요. 그리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12번 홀도 버디로 장식을 해낸 우현진 선수고요. 그린 위에서 선수들이 확실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찬스가 왔을 때 이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는 조금 쉽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찬스가 오면 퍼팅을 분명히 버디로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우현진 선수가 손동주 선수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최종 라운드 12번 홀까지 7타를 줄여냈고요. 16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회가 한 약 6개월 정도 좀 미뤄서 플레이가 연출이 됐었지만 사실 지난 3차 대회 때도 손동주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역시나 지금 이 대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라운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겠는데요. 파3 13번 홀입니다. 그렇죠. 지금 3면이 지금 호수로 되어 있는 세미 아일랜드 홀이죠. 그린으로 둘러싸인 벙커가 아주 볼만한 홀입니다. 핀은 오늘 우측에 꽂혀 있고요. 거리는 뭐 208m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홀이죠. 네, 현재까지 김홍택 선수 그리고 우현진 선수가 최종 라운드 7타를 줄이면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우현진 선수의 티샷.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만 안 나오면 뭐 충분히 온그린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들어오죠?
아, 네, 좋습니다. 이야, 이 호수 쪽으로 오조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 호수 쪽으로 볼을 출발시켜서 드로우를 걸어냈어요. 아, 참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이 샷 메이킹을 보여줍니다. 네, 그 티샷 다시 한번 보시죠. 이야, 이 먼 거리 파3홀을 2m 안쪽으로 붙였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샷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1차 대회는 5위, 2차 대회는 36위를 마크했던 우현 선수, 4차 대회는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개막전의 우승자 그리고 3차 대회 공동 3위 손동주 선수입니다. 후반 들어오자마자 10번 홀에서도 버디를 만들었었는데 이 샷은 역시 앞쪽에 떨어지면서 아, 네. 이야, 이건 1m 안에 붙었어요. 0.88m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한타차 2위로 밀렸지만 좋은 샷감을 여전히 이어가는 손동주 선수고요. 김옥태 선수도 현재 7타를 줄이고 있는 최종 라운드. 네. 3.8m가 남았습니다. 뭐 본인은 만족할 정도의 거리에 붙였다고 하긴 좀 어렵죠. 퍼팅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통산 10승을 갖고 있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버디 팟. 이야, 잘 읽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거리감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네, 역시 버디를 연결시키면서 13번을 기분 좋게 끝냅니다. 최종 라운드 여섯 번째 버디, 하나의 보기가 있었고요. 선두와는 현재 두 타차 금동호.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 브레이크. 아쉬워하는데요. 네. 아, 이건 좀 힘이 있어도 예,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본 결과가 됐죠. 네, 조금 아쉽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연장 승부까지는 두 타는 적어도 더 줄여야 될 네. 상황인데요. 아,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현진 선수의 버디 시도. 네. 오른쪽을 안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안쪽을 봤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네 홀 연속 버디를 만들어내는 우현진 선수입니다. 예, 무서운 대단한데요. 네. 전반 나인홀도 네 타를 줄였고 이후에 다시 한번 네 홀 연속 버디. 88cm? 살짝 건드리면서 당연한 버디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예. 샷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3번 홀에 보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여섯 번째 버디를 기록하게 된 손동주 선수고요. 한타를 줄여가면서 여전히 한타차 선두 경쟁을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 선수와 금동호 선수 그리고 7타를 줄인 김홍택 선수가 탑5 안에 현재까지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타자 김홍택 선수도 현재 G2어 통산 9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은 2차 대회 때 잘 쳤죠. 공동 2위를 했었던 김홍택 선수고요. G2는 뭐 9승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오른쪽입니다. 아, 이거는 거리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지나가는 퍼시였으니까 거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왼쪽으로 조금 더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네,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팟5 14번 홀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 홀은 이 전장은 길지만 내리막 홀이죠. 이 티샷과 세컨샷 랜딩 좀 우측에 벙커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 좌우측이 모두 오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 그린은 역시 동그란 포대 그린이고 오늘 피니치 오른쪽에 꽂혀 있습니다. 네 홀 연속 버디를 기록 중인 선두 우현진.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꺼내 들지 않았죠. 드라이빙 아이언 티샷입니다. 아, 페어웨이 가운데를 찾아가는데요. 정확한 샷을 구현해냈습니다. 246m 티샷을 보내놨습니다. 예. 우현진 선수도 G2 무대에서는 최고 성적이 4위였기 때문에 네. 아, 첫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야, 손동주 선수는 드라이브예요. 뭐 여기가 상당히 좁은 홀인데 저게 티샷에 자신이 없으면 드라이브를 잡지 못하거든요. 자, 결과가 어떨까요? 역시나 컨트롤 샷을 했네요. 네. 네, 풀샷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영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프 스윙 정도로 낮은 탄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이 로우 드로우를 걸어냈습니다. 예. 손동주 선수와 우현진 선수의 샷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탄도에서 차이가 벌써 나죠.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뛰면서 조금 더 멀리 간 손동주 선수의 샷이었고요. 네, 손동주 선수의 티샷이었는데요. 네, 좀 더 먼 거리, 그리고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를 지켜냈습니다. 3차 대회 우승자 하기원 선수.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공백기가 6개월이 됐고요. 그렇죠. 하기원 선수 세 번째 샷. 네. 아, 잘 떨어졌네요. 올라왔습니다. 그린에 떨어졌으면 조금 뒤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린에 프렌즈에 떨어지면서 이 속도가 줄었죠. 예. 정확하게 피나이의 볼을 갖다 놨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거리 컨트롤이에요. 참 잘 거리 컨트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 오. 오. 이야, 이게 지금 탑볼이 나왔나요? 보시죠. 일단은 볼 컨택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많이 쓸고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 손실을 봤습니다. 파5 홀에 이제 네 번째 샷이고요. 아, 이 홀은 버디 못하고 가면 좀 아쉬운 홀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버디는 어렵고 파세이브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이 됐고요. 이성훈 선수의 버디 팟. 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부드럽게 버디로 연결시킵니다. 이 버디로 이제 두 자릿수 언더파에 진입을 했고요. 공동 13위. 대상 포인트 경쟁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훈 네. 선수가 선두자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이 대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벙커에서 김홍택 선수의 두 번째 샷. 어, 아, 떨어졌어요. 5m 정도 되는 곳에 볼을 갖다 놨으니까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예. 저렇게 좋은 샷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파5 16번 홀 김홍택 선수는 기회를 맞이했고요. 김민수 선수는 위기입니다. 파펏. 왼쪽을 좀 봤죠? 과연 떨어집니다. 야, 이게 자칫하면 살짝 오른쪽으로 훑고 나올 뻔도 했었는데 똑 떨어지는 그 속도로 볼을 치다 보니까 예, 속도에 따라서 네. 볼이 들어갔습니다. 저기 좀 조금 쬐으면 안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셨던 김민 선수고요. 하기원 선수의 버디 퍼 성공. 역시 3차 대회 우승자답게 버디를 또 이 거리상으로 보면 쉽진 않았는데 차분히 성공을 시키는 모습이고요. 14번 홀까지 보기 프리플레이를 이어오면서 6타를 줄여가고 있는 하기원 선수. 이제는 14 언더파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흥미롭게 전개가 되네요. 네. 14 언더파까지 있는 하기원, 김민수, 금동호 선수 역시 우승 경쟁 구도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한시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될 순간이고요. 선두 우현진. 파5 14번호 세 번째 샷. 약간 인투 아웃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혔죠. 저렇게 되면 드로우가 걸리는데 역시나 드로우를 걸었습니다. 한타차 2위 손동주 선수의 세 번째 샷.
아, 조금 오. 강했네요. 그린 중앙에서 오른쪽 뒤편 프린지에 멈춰섰고요. 투원에 성공한 김홍택 선수 이글을 노립니다. 역시 장타자의 이점이 10분 발휘가 되는 상황이죠. 오르막 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브레이크 있습니다. 1라운드 2호를 파로 지나갔던 김홍택. 더 봤어야 아, 되는데요. 네. 네, 지형상으로 보면은 끝에서 조금 많이 휘는 브레이크 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버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볼을 갖다 놨습니다. 이성훈 선수의 15번 홀 세컨샷 중에서 앞핀의 위치인데요. 네. 네, 잘 공략했습니다.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그래도 역시 최종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럼요. 대상 포인트 1위 이성훈 선수고요. 이제 4차 대회 이후에는 올 시즌의 마지막 네. 챔피언십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순위 경쟁도 흥미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손동주 선수의 버디 시도. 공동 선두를 노크 해보는데요. 들어가나요? 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야, 이거는 네.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아쉬운 순간이죠. 가장 큰 아쉬움을 지금 네. 드러내고 있는 손동주 선수인데요. 이 한타가 우승하고 또 연결이 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두 우현진 선수는 어떤 결과일지. 왼쪽에서 오른쪽 브레이크 있고요. 중간에 마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격차를 보나요? 아, 벌리지 못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조금 많이 본 결과가 됐죠. 이 브레이크 오른쪽 왼쪽 있다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봐줘야 될지 또 어떤 거리감으로 쳐야 될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네. 이글 퍼스는 아쉽게 놓쳤지만 한타를 줄이는 데 성공하는 김홍택 선수고요. 네. 아, 벌써 최종 라운드 8타를 줄이면서 14언더파 공동 3위로 올라섭니다. 네, 보기 없이 버디만 만들고 있는 김홍택 선수죠. 이성훈 버디 퍼스 네. 성공. 네, 15번 홀을 버디로 장식하면서 백투백 버디. 이성훈 선수는 전반 라인이 좀 아쉬워요. 일단은 한타밖에 줄이지 못하고 넘어왔다는 게 조금은 본인이 아쉬워할 부분입니다. 네, 바로 파5 홀을 지나가는 손동주 선수고요. 이성훈 선수도 16위권에서 이제 공동 1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 그렇죠. 손동주 선수는 한타차 2위를 유지합니다. 역시 파펫. 네. 이 파5에서 버디 못한 게 많이 아쉬울 거예요. 네. 자, 파5 14번 홀은 1, 2위 두 선수 모두 8호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5 홀은 16번 홀 한 곳만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김민 선수의 15번 홀 두 번째 샷. 역시 인투 아웃 궤도죠. 이런 샷들은 이제 드로우가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센서가 읽어내니까 버디 기회를 만든 김민수 선수입니다. 하기원 러프에서의 치는 샷이죠. 이제 러프에서 칠 때는 조금이라도 뒤로 훑고 가면은 예, 센서가 못 읽어냅니다. 정확하게 볼이 먼저 컨택이 돼야 돼요. 핀의 오른쪽. 박연 선수는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선두조는 파포 15번 홀을 시작합니다. 좌측으로 살짝 휘어진 좌도그렉 홀입니다. 오르막이고요. 티샷이 우측으로 밀리면 220m만 보내도 벙커에 빠지기 때문에 그 벙커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린 우측이나 뒤쪽은 이 아우로바운즈가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오늘 피니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현진 선수의 티샷. 오, 왼쪽
아 이거 좋아요. 아, 네. 괜찮은데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밀리면 저 벙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 왼쪽 벙커를 살짝 넘기는 아 티샷 좋습니다. 페어웨이를 지켜낸 선두 우현진 선수입니다. 손동주 선수의 티샷. 제가 봤을 때 이 손동주 선수의 샷이 정확성도 그렇지만 이 거리 컨트롤이 상당히 오늘 좋네요. 네. 네. 이 샷을 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드라이버보다는 3번 우드로 가볍게 낮은 탄도의 샷을 구사했습니다.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우현진 선수와 손동주 선수가 최종 라운드 한타차 선두 경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옥덕 선수 뭐 오늘만 8타 네, 지금 뭐 돋보이게 우현진 선수와 함께 많은 타수를 줄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약 6개월 만에 펼쳐지고 있는 G2어 맨즈 4차 대회 뜨거운 우승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우승 의지의 흥미로운 승부 잠시 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